그런 것에 대비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낮추고 혹시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차 한 칸 한 칸 지날 때보다 있나 있나 없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은 사고를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 중인 이 수상한 사이트를 현재 국가수사기관에서도 자료를 넘겨받아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저도 정말 현장 취재 8년째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 도청의 그 충격적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만큼 의뢰하기도 쉽다는 휴대전화 도청. 그 스마트폰 도청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쉽게 검색이 됩니다. 보세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도청해준다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청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본인이 그냥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고 네. 메시지 수발 시 네. 우선 앨범 네. 그다음 위치 추적 네. 그다음 통화 녹음 수발 시 이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거나 코드 하나만으로도 간단히 설치된다는 도청 앱. 한번 설치되면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간다고 합니다. 제가 사이트를 들어요. 제 개인 사이트를. 이 사람이 전화를 끊고 한 3분 지나면 바로 올라와요. 5분 단위로 이 사람이 이동 경로가 계속 올라오고요. 예, 핸드폰에서는 문자를 지워도 사이트에서 문자가 안 지워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샘플이라며 보여준 다른 사람의 도청 목록이었는데요. 예.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도청을 의뢰했다는 이 여성. 상대방의 통화 내용 물론 문자까지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어이, 무섭네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저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 서버비가 있어가지고 달로 나갑니다. 월 100만 원이요? 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도청은 명백한 불법. 하지만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내용을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히는데요. 도청으로 불륜 현장을 잡았다며 자부심까지 드러내는 이들. 앱을 설치하는 과정도 상세히 알려줍니다. 남자친구를 만나서 뭐 잠시 핸드폰 만지면 한 30초 정도만 만지면 돼요. 제가 비밀번호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아, 그것도 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도청 앱의 정체는 뭘까? 보안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 뭐 도청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마이크를 켜서 주변 소음까지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유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보시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 휴대전화에 문제 도청 앱을 직접 설치해봤는데요. 예. 네, 형님. 어디세요? 네, 형님. 어디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존댓말 쓰고 그래? 아, 어디에요? 아, 모르고 받으셨어요? 예, 실제 도청 제가 받은 전화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더 큰 문제는 도청 앱이 점점 더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순간부터 카메라가 보이는 모든 화면들 그리고 모든 음성들이 통화 상관없이 외부로 유출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헤어진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제보자. 뒤늦게 의심하곤 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형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제가 의뢰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 다 듣고 있을 거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고소하는 내용과 어떻게 고소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까지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데 발가 벗겨져 있고 고소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차 이동하고 경찰서 갈 때도 어디 가고 그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사람한테 꽁꽁 묶여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배우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 도청 사건.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직접 복제해야만 가능했던 도청이 지금은 앱 하나만 깔면 어디서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실제로 입수한 도청 앱의 출처를 확인해 보니 국내가 아닌 중국 광저우. 그 중국 사람이 만든 겁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서버가 중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의심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유의 악성 프레임들이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과 연계성도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악성 코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 도청 앱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도청 앱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합니다. 약간 오직 돈을 벌자, 예하벌이를 해야 되는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야 된다, 이 응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는 216만 달러, 뭐 4.15까지는 뭐 몇만 달러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오달 받아서는 어려우니까는 불법 거래를 생각하는 거죠. 마약이나 위조 지폐 제조 등 전통적인 외화 벌이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사이버 전사들로 불리는 북한 해커들이 외화 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산필 어떤 업무상 용건으로 해외 나갈 수 있다는 것. 해외 나가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달러라든지 기타 이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뭐 중간 계층이 어떤 그 서민들의 경우에는 첫째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그런 공학자는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입니다.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을 통해 문제 도청 앱이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국가수사기관의 도청 앱과 북한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달했습니다. 모닝와이드에서 스마트폰 도청을 취재하면서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국가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다며 바로 이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